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곤충 농장 늘푸른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못 올리고 목소리만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다들 태풍 피해 안 받으셨겠죠? 네, 제발 안 받으셨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아서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는 뭐 복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벌은 제가 비가 오는 동안은 내검을 못했고요. 오늘 늦은 저녁에 사양을 조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1번통과 4번통에 약간 진드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이제 만포골드를 보자 4, 4, 8 16일 동안 만포골드를 넣었는데, 만포골드 같은 경우에는 농약 성분이다 보니까 유봉들도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오늘 이제 그 양봉 형님께 여쭤보니까 진드기 피해보다는 차라리 낫다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속살만 그리고 개미산 혹은 옥살산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처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만포골드를 계속 넣으면서 진드기의 이제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야 될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봉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겠지만은 월동 때까지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항은 제가 이제 비 오는 날부터 현재까지 한 4일 정도는 제가 못 넣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꾸준하게 넣어서 좀 꿀이 많이 차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염려는 안 했지만은 오늘 저녁에, 늦은 저녁에 제가 조심히 이제 사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내일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한번 내검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현재 이제 내부 상황을 못 받고 내일 한번 볼 겁니다. 다들 이제 내일 한번 제가, 속임없이 솔직하게 바로 이제 내부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월동을 처음 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형님이 계시면은 물어봐요. 네.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동이 벌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월동이랑 이제 진드기 퇴치하는 방법.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2월 중순부터 벌을 받아서 키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냥 화분 많이 주고 사양 들어가고 하면은 벌이 금방 늘죠. 근데 이제부터 여름 장마 때부터 이제 가을 그리고 이제 월동 접어드는 시기, 그때가 제일 관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드기들을 최대한 없애는 거에서 벌을 키우느냐,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보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월동 준비하는 동안 진드기를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안 좋으면은 최소 3매까지는 축소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좋은 상황이면은 5매 혹은 4매까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서는 이제 월동 먹이를 꾸준하게 주면서 이제 빼야 될 소비장은 빼야 돼요. 빼고 이제 최대한 얘네들이 이제 서리가 끼는 날에 이제 월동 군, 이제 봉구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었죠?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후쯤에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내일 오후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